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라는 제목의 문요환님의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장 자기에게 말 걸기.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꼴을 못 본다. 그녀가 칭찬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 바보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자기에게 너무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너만 잘 된다면. 모두 다 나를 싫어해.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존재인가? 2장, 자기와의 관계 이해하기.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수치심 발작. 애착 손상, 아동기 부정적 경험, 비합리적 기본 믿음, 완벽주의, 자기 조율에 실패, 감정 소진, 상처난 마음. 3장, 자기와 친구 되기.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나의 부모는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심리적 베이스 캠프 안전기지. 의지할 중간 대상이 필요하다. 조건 없이 믿어줄 한 사람. 만들어진 채로 살아갈 것인가? 만들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의 것들을 존중하기. 스스로 내면의 벗 되어주기. 4장, 자기 연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라. 관계가 가까울수록 기대는 커진다. 연민, 그 최고의 공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심리적 조망권을 확대하기. 자기 동정에 빠지지 않기.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를 안아주고 토닥여주기. 5장, 자기 알아차림.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챙기자. 몸의 감각을 느끼고 표현하기. 마음은 관찰과 돌봄의 대상. 산만함의 순간이 마음 챙김의 기회. 마음이 흔들리면 몸으로 지지하라. 현재의 경험에 머무르기. 내 마음에 괄호 넣기. 마음의 고통을 관찰하기. 내 안의 밝음을 키우자. 6장 자기 대화.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자. 거울 속에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잘못된 경험이 있을 뿐이다. 내면의 관찰자 두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반성이 비난이 되지 않게. 자기 비난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 때.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는다. 일상에서 건네는 자기 친절의 만트라 만들기. 7장, 자기에게 활력 선물하기.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어라. 주위를 밖에서 안으로. 인스턴트 위로가 아닌 느린 위로. 무언가를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일. 일과 휴식을 분리하기. 자신의 욕망을 파악하고 조율하기. 기쁨과 즐거움의 균형을 맞추기. 배움은 삶의 탄성을 준다. 괜찮아에서 할수 있어로. 지금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기. 목차는 여기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도움을 받았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희열을 쫓아야 된다고 합니다. 몰입하고 어떤 것에 기여하고 연결되려면 내가 무엇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 무엇을 할때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생각해 보라. 돌아보면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발을 내딛어 보세요. 마음은 이미 언제나처럼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든 타인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지인, 가족에게까지 잘하는 사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자신에게 먼저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러지 마. 지금은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더 아프게 하면서까지 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꼭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넌 너무 지쳐 있어.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게 좋겠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다음번에는 좀 더 주의하자.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아. 다음번에는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발표 내용에 집중하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상대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돌아보면 당신은 언제 가장 힘들었나요? 힘든 시간 당신을 지탱시켜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습니다. 흙길을 걷다 보면 꽃길이 나옵니다. 내가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기를. 내가 힘들 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지 않기를. 넘어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해주기. 이제는 내 안의 소리를 보고 듣고 좋아해보기.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기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나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한 만큼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삶 또한 인간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넘어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돌봄은 참 자기가 되어야 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어야 하고 자기다워지는 것은 건강한 삶이고 활기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좋은 스트레스에 해당됩니다. 아드레날린은 활력 호르몬입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자기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스트레스를 부여하여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기 돌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따뜻한 관심입니다. 내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까? 내가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주체가 되는 것. 이 책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책을 읽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